같은데? 이번 줌상담소 주인공은 청주 쪽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지망은 이제 의학계열 쪽으로 황인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인서라고 합니다. 예 황인서 지금 그 생기모사 사진 지금 국민학교까지 지금 드립이 나오는 상황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해명이라고 해야 하나? 생기모 사진 해명부터 좀 부탁합니다. 코로나였잖아요. 굳이 사진관을 안 가고 집에서 찍어서 보내도 된대요. 흰색 배경 뒤에 있는 데다가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냈는데 그걸로 계속 남았더라고요. 아 근데 뭐 대학을 지나가는데 타격은 없죠. 네. 댓글들이나 전쟁터까지 나오고 있었어. 시작부터 민심은 좀 괜찮거든 인서야? 요즘 힙합은 또 이런 감성이잖아. 아 일단 출결 상황 바로 한번 체크해보고요. 역시나 뭐 빛나 한 번에 뭐 실수도 용납이 안 됐고 출결 뭐 완벽합니다. 수상 경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게 영어 문법 왕인데 영어 문법 왕을 1학년 때 차지하고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뭐 왕 중에 왕. 저런 대회가 있어? 네, 이거 1학기 끝나고 문법 관련돼서 한 페이지에 약간 시험지처럼 문법만 나와 있는 문제들 푼 거거든요. 아, 문제 그래서 필기 시험 그냥 조진 거구나. 과학 시화전은 무려 전교생 중에 4등 했거든. 이게 또 4위가 1등 한 명, 은상이 원래 2위라고 표현되는 게 두 명보다 많고 3위로 표현되는 게 또 세 명보다 많고. 아, 사실 되게 못했다는 얘기구나. 써 있는 건 4등인데 이제 실제로는 잘 써줬네. 구조랑. 그건 너무 좋지. 개이득. 이거는 개이득으로 써줬네. 근데 약간 사진도 옛날 감성인데 대회도 막 왕 시화전. 예전에 좀 감성이 심지어 이제 교내 감염병 예방 대회에서 1등을. 희망 응원 문구. 희망 응원 문구인데. 어떤 응원을 하셨는지. 치어리더 출신이야? 뭐 어쩌면 또 코로나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이때 코로나로 의료진 분들이랑 희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희망 그런 문구를 써라 해서. 야, 너 어떤 그냥 뭐라고 쓰셨어?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 근데 이것도 참가자 36명인데 한 10명 1등 된 거 아니야? 1, 2학년 다 합쳐 36명 참여했다는 건 뒤지게 애들이 나가기 싫었다는 건데? 대회에서 조금 꼴먹 좀 찍먹을 한 것 같아. 네, 뭐 대회는 좀 잘 됐습니다. 근데 대회 상을 많은데? 상 많아. 야, 이 학기 영어 어휘는 점프업? 야, 대회 명칭이 상당히 구시대적인데? 점프업이 있다고? 점프업! 이것도 단어 시험을 그냥 많이 낸 거예요. 단어로 또 필기 시험 조진 거라고? 사진 선다, 오지 선다 되는 단어 문제 100문제 가까이 그렇게 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체크. 도전 과학 골든벨. 와, 진짜 학교에서 골든벨 했어, 자체적으로. 진짜 국민학교인가라는. 아니, 근데 과학 골든벨 이건 뭐야? 이것도 원래는 막 강단에서 뭐 했다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이것도 약간 시험지처럼. 그러니까 시험지로 푼 거야, 또 과학 문제 그냥? 내신의 또 다른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좋은 학교인 것 같은 게 코로나로 못하게 된 대회가 있으면 보통 다 없앤다고 들었거든요. 굳이 상을 좀 챙겨주려고 하는 거 같아. 이건 나쁘지 않은 거야, 학교의 시도는. 근데 우리가 진짜 해서. 주목할 게 뭐냐면 효행상이거든요? 전교생 중에 몇 명 없었어? 솔직히 얘기해봐, 효행상. 이게 각반 실장, 부실장 투표해서 한 명. 어떻게 입증해? 효행이 좋다는 거. 학교 그냥 애들이 투표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때 실장이라서. 야, 근데 보통 반장이라 회장 이런 게 실장은 뭐야? 뭐 대기업도 아니야?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는 그냥 실장이라고 부르고. 근데 뭐 국민학교라서 좀 제도가 다른가 보지. 자, 일단은 창체로 가자. 실장 바로 나오네. 학급의 실장으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급을 잘 이끌었으며 그분들을 잘 챙기고 희생정신 또한 갖춘 학생. 근데 나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제 전국민 교육이잖아. 거기서 뭔가 본인이 좀 추가로 조사를 했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교육 사이트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까지 했다. 그러니까 저런 어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자유활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거를 참고를 했어요. 그때 언제지? 연구TV에서 고대 중어 중문학과 가신 분 용. 걔 제대야 지금. 네. 그래? 아 아무튼 야, 얘가 진짜 착하다. 이런 거 다 받아주네, 인사. 아, 그래서. 아, 아무튼 그때 그분이 했던 활동 좋게 평가하신 것 같아서. 아, 맞아. 유니브 클래스 봤구나. 전공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모두가 하는 활동에 한 스푼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충실성을 좋게 보겠죠. 오케이. 일단은 뭐 나쁘지 않고 동아리 활동으로 넘어가면 메디토크. 찾아가는 학교 독서교육 작과의 만남을 통해 관찰은 무엇이며 관찰의 힘에 대한. 이거는 근데 뭐 직접 한 분이 오신 것 같고. 누가 오셨어, 이거? 김민경 강사 오셨어. 뭐 보시는 거? 책이 없네? 아무튼 그때 무슨 관찰한다는 것? 야, 관찰하는 힘? 관찰이면 거의 관심법까지 가거든? 스스로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속 별을 관찰하며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함. 이건 내가 봤을 땐 조금 형식적인 투로 다들 써준 것 같다, 그지? 요 천문단이 좀 아쉬웠어. 그분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세요.
네가 다짐했다 써있는데 그분 다짐을 쓰면 어떡해. 뭐 대리 생기부가 나와버리네. 근데 이 부분은 네, 좋아. 어, 나는 더 좋아 이거. 빅데이터 AI 기반 신학 설계. 3D 프린팅. 의사, 유전자 가위, 3D 프린팅. 이런 어떤 미래 의학적 기술에서 암, 난치병, 유전병 등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며 1대1 맞춤형 장기는 개인 특화된 치료 역시 좀 미래적인 그 의학 기술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사실은 되게 많이 쓴 표현이 하잖아. 근데 나는 이 부분에서 아쉬웠던 건 접근은 좋은데 이렇게만 쓰면 그 우리 초딩 때 막 미래 사회 그림 그리잖아. 그거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게 그냥 막 AI가 치료할 거다 요 정도 이야기만 있고 뭔가 근거가 빈약해요. 왜냐면 우리 눈높이가 의대니까 그치. 그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의대를 준비한 친구들의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럼요. 생기부의 어떤 기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진로인데 이 친구도 자율 동아리 진로 중에 진로가 제일 좋아. 사전에 치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스페인 독감과 유사했던 전염병 사례 의사들이 신념과 헌신하는 모습 등의 대화 주제 선정하여 순조롭게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조원들의 의견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관련자를 찾아와 완성도 높은 책 대화 보고서 이거 되게 좋다. 왜냐면 이제 흐름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자기 지적 호기심에 대한 탐구 흐름 뒤에 이어져 그 노벨 생리의학상 해설 여기도 바이러스 얘기 나오거든. 그러니까 뭔가 뭐 전염병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한 두어 개를 연구를 한 거지. 단순히 코로나 사태를 보고 자기가 의사를 결심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과거 사례는 무엇이었는지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탐구했다는 느낌이 진로 활동에 좀 명확히 드러난 것 같다. 그리고 책을 갖다 놓은 것도 너무 좋아. 뭔가 책을 보고 공부했다는 인상을 주니까 책은 진짜 좋지.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장기려 박사. 그다음 세 번째가 유전자 가위. 근데 유전자 가위는 조금 흔한 주제라서 요 정도로만 기술을 하면 크게 이제 변별력은 없을 것 같아. 앞에 했던 그 전염병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전염병 부분이 제일 좋았고 봉사로 넘어갈 텐데 지금까지 한 학생 중에 봉사가 나름 괜찮아요. 헌혈도 하셨어. 그 헌혈을 했어 지금? 두 번이나 했어. 네 이거는 아버지께서 헌혈을 하셔서 주기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 이제 헌혈할 수 있다는 나이가 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갔다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되자마자 가신 거예요? 나이가 되고 거의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기준이 간 있지 이게 나는. 대박이다. 아버님의 영향이 좀 있었고 저는 좀 눈에 띄는 봉사활동이 기초학력 두드림 향상 프로그램 끼리끼리 업 멘토 활동 이름 자체가 사실은 국민학교스러워요. 이게 예전 예능 프로그램 뭐 일요일 밤에 급이거든 지금. 야 이거는 뭐 근데 선생님들이 좀 재치가 있으신 건가? 야, 끼리끼리 뭐 했는데 이거 기억나셔? 활동 내용? 이름을 매우 예쁘게 포장해 주셨는데 흔히 하는 멘토 멘티 활동으로 그냥 또 이제 쉬는 요즘 시간이 핫하다. 그래. 아니 그리고 이것도 그냥 교내 대청소인데 코로나 예방을 위한 교내 대청소 약간 붙여주고 약간 명분을 명분을 붙여주면서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내신 자 1학년 내신 좀 보는데요. 야 근데 영어 2등급이 좀 아쉽다. 원점수 96을 때리고도 2가 뜨네 이거. 좀 이게 중간 때 넘친 거예요. 중간을 쉽게 내셨구나. 아~ 네. 다 만점 잡아요. 중간에 그건 학교 탓이 좀 있다. 원래 열 몇 명인데 20명 가까이 뜨는 바람에 기말 때 저가 썰렸죠. 얘 영어 잘할 것 같은데 이래 버리니까 영어 한국사 둘 다 96점인데 2등급이 떠버렸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이런 좀 쉬운 것 같은데? 평균도 좀 높고 시험 평균이 막 80점 이러니까 그러네 그러네. 약간 50점 이런 거 막 40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좀 실수하면 안 되는 스타일의 학교인가 보다. 그래도 내신 잘 했어. 그 좀 극복했어 요때 2학기 때 주요감 3이나 이런 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도 1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이제 뭐 국어 이런 게 2, 3이 뜬 거라서 수학과학은 그래서 의대가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내신의 느낌이 듭니다. 이제 세특 좀 볼 텐데 근데 이 친구는 거의 1학년이 챙길 수 있는 세특 중에 최고로 챙긴 것 같아. 아니 세특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남들 2, 3학년 세특인데 세특이 너무 좋아. 야 1학년이 야 모든 과목에 의학이 있어. 야 잠깐 너 학급 실장인데 국어는 반장이야? 그냥 국어 시간에 그냥 국어 선생님 돕는 반장 뽑는다고 하시길래 손들라 할때 들었구나? 네 했는데 됐더라고요. 3분 스피치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겪게 된 사회 속 아픔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의사는 단순히 병을 고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졌음을 표현한 야 지금 30초 스피치 가능한가 혹시? 30초 스피치요? 이때 했던 거 기억은 안 나는데 못하면 편집 좋아요. 자 30초 스피치 가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은 사회적 아픔 어떤 해결 방식? 큐!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순히 이제 의사들의 희생이라고 다들 많이 언론에서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언론에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뒷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희생들이 더 존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계속된 아픔과 고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점에서 대단히 존경을 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말을 진짜 이 상황에서 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대단. 역시 국어 반장. 그러니까 내가 요거 보고 걱정했던 건 너무 이제 의사의 태도나 직업 윤리 쪽으로 가면 의대 생기부 치고 약해질 수 있어서 그게 걱정이었는데 또 뒤에는 이제 또 학술적인 얘기를 해. 전염병 예측, 인공지능과 의학학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것도 좋아. 수학도, 수학에 창의융합? 수학에 들어가기 어려운 내용이네.
되네. 자, 체표 넓이에 따른 소화의 약 용량을 주제로 자유탐구 시행함. 어떻게든 의학과 연결시켰고요. 어려운 용어를 고등학생 수준에 맞춰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남. 지금 사실 발표 능력을 보면은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체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무리함수 그래프 나온다고 설명하며 나이나 몸무게에 따라 약 용량을 계산한다면 다른 형태가 된다고 설명하며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한 그래프 보죠. 너무 잘 쓰지 않았어? 내용 너무 좋다. 구체적으로 얘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서술해 주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신약 개발에 나중에 배울 미분 계산이 쓰인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수학에 너무 억지스럽게 의학을 쓰는 게 아니라 연결을 잘 시켰다는 거예요. 영어에도 엄청 많아. 면역의 중요성 얘기하면서 인상 깊었던 게 세 번째 줄 보면 백신 부작용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계보건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백신 반응 통계 자료를 조사했어. 그러니까 되게 신빙성 있는 기관을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집단 면역이 실패할 케이스에 대해 우려감을 가지고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다. 이건 진짜 현직 의사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주제잖아. 근데 이거를 썼다는 게 되게 요즘 주제에도 관심이 많은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았어. 교수님들이 이런 일반 과목들을 본인의 이제 진로하고 연결시키면서 서술된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기부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고 하나 또 얘기할 게 제가 계속 세특이 진로랑 연결돼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공을 못 정한 친구들은 전공이 없어도 되고 그냥 그 과목에 대해 열심히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잘 돼 있어. 한국사 보면 한국사? 친일파 처단에 소극적이었던 이승만 정권이랑 프랑스 드골 정권이랑 비교한 얘기를 막 세네 줄 되게 자세히 썼거든. 그러니까 의학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 과목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게 티가 나는 거지. 한국사 공부. 그러니까 그 진로와 무조건 엇결시키는 것보다도 그 과목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 이런 했었다라는 게 좀 드러나도 괜찮다. 근데 나 하나 아쉬웠던 게 통합사회에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 주제가 되게 좋았거든? 주제는 좋았는데 책이 또 너무 필독서로 가지 않았나. 이 책은 뭐 지금 꾸준하게 나오네요. 국룰책이 없을 수는 없어. 근데 주제가 되게 좋았어. 살짝 오게티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탐실 보면 여기는 이제 약 쪽으로 가거든? 근데 아까 수학도 좀 약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관심사가 약 쪽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의대만이 이제 목표신 거면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의도적으로 약보다는 이제 의학에 집중해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양다리 걸치는 애 같아 보이니까. 그건 좀 중요한 포인트야. 너무 약 쪽 올라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도 좋고요. 와, 2학년 1학기 내신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극복했어. 퍼펙트. 와, 퍼펙트. 이 잔잔바리 실수들을 이제 극복하셨어. 이거 기말고사 언제 남았지? 봤나? 오늘 끝났습니다. 와, 괜찮아 좀? 약간 쫄리는 게 몇 개 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 그럼 이어가면 이진법이네. 이진법이네. 미쳤다. 그냥 한 개 아니면 안 틀리네. 와. 두 개 이상은 용납을 안 하네. 황인서 미쳤다. 그래서 책 한번 좀 확인을. 책이 살짝 아쉬워요. 너무 무난한가? 잠깐만, 지대명량 2까지 갔다고? 야, 이 정도면 최 사장님 콘서트 간 건데 이 정도면? 그냥 좋은 책도 몇 개 있어. 뭐 팬데믹 1918 이런 거 아까 세특에 나왔던 거고 진단이라는 신약 이런 거 다 연관이 돼 있는데 나머지 책이 너무 힘 빠진 느낌이 있어. 나는 왜 내가 힘들까까지 있거든 지금. 좀 익숙한 책들 그런 미안해. 것들이 좀 차별화되는 데 있어서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신 고민들 한번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친구가 청주에 있는 일반고에서 의대를 꿈꾸는 학생이라고 했는데 야구를 정말 좋아한다. 그리고 야구를 본인이 보고 좀 느끼는 과정에서 의사의 꿈을 꾸는데 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써 있는데. 요거 한번 본인이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이게 사실 중학교 때 처음에는 이제 이유 없이 그냥 의사를 꿈꿨거든요. 그냥 이제 주변에서 좋다더라 그런 거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명확한 이유는 없었는데 일단 그냥 의사를 꿈꾼 거였거든요.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다가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동기를 찾아봐라 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때가 이제 야구가 비시즌이란 말이에요. 막 선수가 계약되고 그러는데 저가 이제 응원하는 팀이 좋은 선수를 이번에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좀 높은 데를 꿈꾸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그 선수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우리가 좀 많이 노력을 해왔고 투자한 돈과 시간 그런 게 있는데 부상 때문에 뭔가 한순간에 약간 좀 다운된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선 약간 부상이나 그런 질병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거나 자신이 그동안 쏟아왔던 땀이나 꿈 그런 시간들이 헛되게 되는 게 좀 그랬어요. 문제의식이 들었다는 거죠? 그랬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그거를 헛되게 하진 말아야겠다. 도와줘야겠다. 약간 그런 마음? 의사로 그런 부상 방지나 그런 거를 생각해 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건 좀 자소서에 쓸만한 내용일 것 같나요? 난 되게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근데 좋긴 하... 근데
좀 애매하다. 왜냐면 야구 얘기가 너무 캐주얼해 보일 수 그치, 있어서. 그런 건 있지. 나 요 얘기를 아주 짧게 치고 나 결국 사람들이 스포츠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가장 불가항력으로 침범하는 게 병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의학으로 가야지. 뭐 그러면 좀 바이탈 쪽이 맞겠네요. 스토리텔링. 바이오메카닉, 생체역학. 그러니까 좀 약간 외과 쪽, 뭐 심장 쪽이나 그러니까 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세부과랑 연결을 하면 스토리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이 쓸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제 본인의 빌드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투자할 만하다. 요 내용을 너무 이제 좀 진정성이 느껴져서 그리고 모의고사도 되게 잘해요. 고의 모의고사라면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지금 100분, 1등급이 나왔죠. 100분이 기준 국어 98, 수학 100, 영어 1, 탐구 96, 99거든요. 와. 요 정도면 수능에서 순천향대에서 직어국 사이는 가요. 정시로도. 정시로도 그냥 의대 뚫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같이 갖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고민이 이제 교과하고 학종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뭐 문화학 2교과 4학종 뭐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렇죠. 뭐 의대는 그렇게 개수를 정하진 않는데 어차피 이제 인서울 메이저권은 교과가 없고 직어국 쪽에 교과가 많아서 그치. 지금 내신이 1.21이니까 교과로 의대를 못 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붙긴 붙어 의대를. 그래서 교과를 밑에 몇 단 깔고 이제 학종으로는 좋은 학교를 노리겠죠. 그치. 뭐 인서울권이나 그래서 뭐 적당히 배분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대를 못 갈 일은 없어요. 이 내신이면 인서학생이 이제 현역으로 갔을 때 여기선 나 그냥 학교 여기 다닐만 하다 하는 의대가 어떤 학교 정도 되나요? 제가 청주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충북대랑 이제 충북대 순천향대 의대가 좀 충북 내니까 그쪽까지 가깝거든요. 순천향대는 네. 제가 알기로 문과도 쓸 수 있는 교과라서 맞아. 컷이 1.0 이래요. 그래서 순천향대는 와. 교과도 학종도 좀 어려울 거고 뭐 충남 충북 요 정도 써볼 만하죠. 뭐 인서울로 의대에 대한 욕심은 본인 없고? 아 사실 좀 많이? 아무튼 있긴 있어요. 갑자기 나온 진심.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학종으로 놀아야 되잖아. 근데 메이저 중에 지금 몇 등이에요? 지금 몇 등이에요 학교에서? 저가 1등이에요. 그럼 와... 근데 보통 이과 1등은 서울대 직윤을 안 받아. 카대 학추를 쓰거든? 카대 학추 쓰면 1.2x까지 붙으니까 카대도 쓸만하고 다음에 서울대는 일반 전형으로 써보시면 되고 나머지 내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치, 다르긴 교과 두 장만 써도 되고 뭐 좀 더 써도 되고 근데 1.2면 뭐 한양대 학종도 써볼만하고 뭐 써볼 데가 많아서 그러니까 어차피 충북대가 충남대를 쓰고 나머지는 걸어볼만 하다는 거 아니야? 위로 하는 거지. 근데 뭐 심리적으로 나쁜 상황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그래서 뭐 6의대는 괜찮을 것 같다. 6의대 하면 돼.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고민들 보내주신 고민들 좀 살펴봤고 인서 친구 이렇게 또 상담을 해봤는데 오늘 좀 소감이 어때요? 사실 제가 약간 저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상담을 통해서 좀 아 내가 어느 정도가 가능하구나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콘텐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육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정보 격차가 학교에서 받는 정보 듣고도 자기가 좀 의아한 경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이런 어떤 케이스들이 공유가 됐을 때 확실하게 아 저 정도면 저 정도 상담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비슷한 친구들은 뭐 견져보세요. 그치 또 목표가 있으면 아 저 정도 친구가 이 정도 상담을 받는구나 이렇게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미미는 학교 좀 아나요? 저가 일단 말하고 다니긴 합니다. 뭐라고요? 아 쉽지 않네. 그냥 생각보다 애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더라고요. 어... 미미는 유튜브를? 어? 오 저는 알아요. 저는? 저만 알고 있는 약간 난 공부하는 애들만 보지. 공부하는 애들? 저 1학년 때부터 봐서 어쩌면 이제 1학년 생기부 잘 나올 수 있었던 게 그 유니브에서 잘 봤어서 그럴 수도 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여기까지 온 게 사실 민영 씨가 영상 덕분이다. 아 그거면 돼. 진짜 실수 채널이네. 진짜 공부하는 애들만 실수 보네. 실수 채널. 아, 마지막 한마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오 멀리 봐. 멀리 봐.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